비교할게요. 그 기대 수익률 계산에다가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일단 야매도 있긴 한데 일단 풀어드리는 거 위주로 갈게요. 밑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267페이지 밑에 박스 찾으셨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요.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서 나오는 수치 갖고 보거든요. 그럼 수익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성의 위험을 따지고요. 기대치라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죠. 그죠? 요건 이제 기대 수익률 결과가 실현된 결과가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하고요. 자, 이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에서 그래요. 가중평균. 그래서 가중평균 한다는 기대 수익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박스에 보시면은 확률에 따라서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아, 그럼 가중평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관적, 그 다음에 정상적, 낙관적이 확률이 있어요. 자, 20이라는 건 20%고, 그 다음에 확률이 60%, 그 다음에 몇 퍼센트죠? 20%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서 더하는 게 그 가중평균이에요. 수익률을 이제 볼게요. 수익률이 4%, 8%, 13%가 돼 있죠? 그럼 다 퍼센트니까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칠게요. 0.1을. 요걸 곱하면 0.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6을 곱하니까 4.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걸 0.2로 곱하니까 우리가 2.6이 나와요. 그 밑에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8.2가 나왔죠. 찾았습니까? 요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는 요 계산 방식이 거의 출제 가능성이 크니까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또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넘기시면은 다행히 위험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위험이라는 자체는 아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표준 편차. 자, 플러스 마이너스 35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척도가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이 다 두 단어는 우리가 위험을 얘기해요. 뭘 얘기한다? 위험. 할게요. 자, 위험의 측정은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고 뭐 변이 교수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요. 변이 교수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밑에 가시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수익.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럼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죠. 결정법입니다. 또 지배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럼 박스를 볼까요? 자,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A와 B는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같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되죠.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A가 B를 지배합니다. C와 D를 보시면 표준 편차 위험이 같죠. 그럼 수익이 높은 D가 선택돼요. 그럼 D가 C를 지배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A와 D는요. 우열을 가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한지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기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옆에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게 위험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봤을 때 8%에 대해서 A와 B가 수익률이 같았죠? 그럼 A와 B 중에서 위험이 큰 거 선택해요? 작은 거 선택해요? 그럼 A가 B를 지배하겠죠? 그 다음에 C와 D를 묶어보세요. C와 D는 그냥입니까? 이 표준 편차 위험이 같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 D를 지배하고 C가 선택됐죠? 얘네들이 포트폴리오 하기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얘네들은 포트폴리오학이 아주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면 선이 만들어지는 게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무슨 전선이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 같아요. 지배 원리란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소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또 동일한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고도 했죠. 그 두 개 대안이 분산 투자하기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변이 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변이 계수를 이제 설명하는데, 변이 계수라는 게 왜 나왔냐면, 자,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A하고 D만 남았죠. 그럼 A가 D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자, 수익률을 볼게요. A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8%. D는요? 14%. 표준 편차가 위험이죠?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위험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지금 2%, 7%죠? 그런가요? 그럼 잘 할게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똑같다면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수익률이 높은 D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절대적인 위험 축적이기 때문에 이게 같다면 수익률로 판단해요. 근데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얘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위험도 큽니까? 그래서 변이 계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변이 계수는 상대적인 측정치를 얘기를 해요. 그죠?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할게요. 아까는 대답 잘 하셨는데. 표준 편차가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하겠죠? 어떤 거요? D를 선택하겠죠. D가 A를 지배하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다릅니까? 얘가 2죠. 그죠? 그러면 D를 선택하겠어요? 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거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오류가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변이 계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변이 계수는 편차가 똑같아요? 달라요? 수익도 다르죠? 그럼 이 변이 계수를 따져서 낮은 거 선택하자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도 변이 계수도 위험이니까 알고 싶은 게 표준 편차가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표준 편차를 올리고요. 기대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측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그럼 얘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렇죠? 변이 계수 있나요? 변이 계수는 그냥입니까? 위험 수준의 상대적인 척도입니까? 그럼 분모당 분자니까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라고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투자이론에서 투자 자산의 위험 정도를 표준 편차라고 나타난다면 분산 표준 편차는 절대적인 위험도를 측정합니다. 그죠? 아까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것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 변이 계수는 같아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럼 상대적인 위험도의 변이 계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변이 계수가 큰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같아요. 그러면 그럽니까? 당연히 수익률로 봅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수익률이 만약에 7%, 14%라면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하겠죠? D를 선택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다릅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표준 편차가 다르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죠? 그럼 무슨 계수를 이용하는 거죠? 변이 계수죠. 그럼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이죠. 그럼 수치가 커야 돼요? 수치가 작아야 돼요? 작은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자, 간단하게 본다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얘랑 얘는 계산을 해서 이 수치가 큰 게 난가요? 작은 게 난가요? 작은 게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계수가 나왔다? 변이 계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넘겨보세요.
다 한다는 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일단은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272페이지를 아마 예전에 했을 거예요. 272페이지 가시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요거를 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대안들을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자, 수익률은 낮아야 돼요. 수익률은 높아야 돼요. 위험은요? 낮아야 좋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좀 더 보면은 자 이게 위험이죠. 자,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A, B, C, D, E, F, G, H, I, J가 있다면, 자, 만약에 수익이 10, 20, 30, 40, 위험이 10, 20, 30, 40으로 온다면, 자, 수익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겠죠? 얘네들 다 지배해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는 그냥입니까? 위험이 같습니까? 그럼 수익이 더 높은 걸 선택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아주 포트폴리오하기 좋은 대안입니까? 그래서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아까 점이 되죠, 그죠? 그럼 얘가 하나씩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돼요. 그럼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은 대안들이죠. 그럼 이걸 집합하니까 그냥입니까? 선이 만들어집니까? 요 전선이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효율적 전선은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하죠. 그건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죠. 그죠? 그러면 B가 J를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입니까? 그냥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여기가 공격적이죠. 공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산 투자할 때는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AB가 낫나요? ABCD가 낫나요? 그 다음에 AB보다는 AC가 더 수익이 높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에요. 동일한 수익 하에선 최저의 위험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 또는 동일한 위험에선 최고의 수익률을 획득하죠.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자 2번 얘는 우하향 우상향. 자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아래로 있는 모든 투자안들을 또 지배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른쪽 보시면은 투자자의 효용 곡선, 무차별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걸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아마 안 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다음 이제 앞에 거는 제가 포트폴리오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아까 왜 그 번지 점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자 이게 위험이라면 아까 번지 점프 하는 상황에서 아래로 볼록한 애죠. 위험의 비용이 똑같아요. 혐오도가 달라요. 다르죠. 그럼 1억 주세요. 1000만원 주세요. 300만원만 주세요. 전 3만원만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무차별 곡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무차별 곡선이 위험 회피형이거든요. 자, 얘네는, 자, 따라서 아래로 볼록. 그럼 얘가 더 혐오도가 크죠? 혐오도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를 요렇게 해서 우상향하는 것을 효율적 전선이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요거 보수적이죠? 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실선이 공격적이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보수적 투자자고 얘는 공격적 투자자죠. 보고 있나요? 그럼 갈게요. 자, 투자자들의 동일한 크기의 효용을 주고 있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조합을 효용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 투자자는 합리적 투자가 아까 위험 회피적이었죠. 그러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데 투자자의 위험을 회피할수록 표준 편차가 지금 X축이고 기대 수익률이 Y축이에요. 자, 그럼 따보세요. Y. Y는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고 X축은요. 누워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따라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 그럼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회피도가 클수록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그러면 더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회피할수록 기회입니까? 붙잡을수록 기울기는 급해집니까? 급해지죠.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게 대한 보상을 더 원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파른 거는 그냥이다 보수적이다. 완만한 거는요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밑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저걸 이제 예전에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이 효율적 전선이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데 접하는 점입니다. 교차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교차점 하면 안 되는 게 접하는 점이라고 하는 게 들어보세요.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로 와보세요. 교차점이면 두 점이 생기죠. 최적이에요? 최적이 아니에요. 그럼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한 게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게 있나요? 투자 자산으로 각종 자산으로 구성하는 많은 포트폴리오를 존재한다. 이때 투자 자산이 되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투자 기회 집합이라고 하는데 투자자의 기회 집합 중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말했는데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어디냐면 자, 들어갑니다. 3번, 4번에다 체크해보세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극대화된 위험은 극소화되는 투자조합, 즉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죠?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수적은 공격적보다 좀 좌측의 원점에서 가깝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저한테 페이지로 가시면은 269페이지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포트폴리오가 집중 투자입니까? 분산 투자입니까? 분산 투자면서 자, 보세요. 이 자산수가 적은 게 좋아요?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은 거죠. ABCD, 그죠? 다음 주부터 스타트 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우실 거는, 자, 이 효율적 전선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경영에 집합을 했어요. 연결했죠?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위험을 감수해야 얻기 때문에 우상향하죠? 그러면 자, 요 무차별 곡선과 그냥에 대해 접해야 돼요. 접해야지만 최적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험의 평이라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냥이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혐오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자, 얘는 그냥이요.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래서 혐오도가 높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거든요. 보수적이고. 이거는요. 완만하니까 공격적이죠. 원점에서 가까우면 보수적, 멀면 공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적이 되려면 교차해야 된다, 접해야 된다. 교차하면 두 점이고요. 이 안은 지배당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가서 효용이 커지지만 접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차별 곡선과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접해야지만 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합니까? 그러니까 위험 미평은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한 거지 위로 볼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1번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위험을 좋아해요? 위험을 좀 회피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위험에다가 햇바닥을 내밉니다. 내밀죠. 따라서 멜롱. 그럼 그냥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좀 보수적이에요. 더 달라고 하고요. 얘는요 공격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하실 때 운전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입니까? 경직돼 있습니까? 보수적이죠. 이렇게 탄다는 거죠. 별걸 다 한다.
근데 한 3년 지나요. 그냥요. 누워서 타요. 고급 쪽에 산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가파른보다 보수적. 완만하면 공급적. 자, 이거 무슨 축?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액소축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예전에 제가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다음 주는 260페이지 가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주에 할 거는 굉장히 쉬워. 요것만 하시면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제가 A, B, C, D 대안이 아까 가장 좋다 그랬죠. 그러면 자, 이 구성산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죠. 거기서부터 스타트 끊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따왔죠? 집중투자입니까? 분산투자입니까? 분산투자죠. 이렇게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한게 얘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위험 회피형이 그냥입니까? 아까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합니까? 이게 바로 아까 합리적이죠. 그러면 가파를수록 그냥이에요. 더 혐오도가 높아요. 보수적이고 완만할수록 공격적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 대안이 최적은 아니죠. 이 대안 중에서 그냥입니까? 얘네들하고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차점이 좋아요? 접하는 점이 좋아요? 접점이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게 좀 어렵지, 포트폴리오 다음 주는 쉬워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269서부터 다음 주입니다. 269서부터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아까 제가 272페이지 최적 포트폴리오까지 했었죠. 그 최적 포트폴리오만 빼고 다음 주에 해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에 요것만 마무리하시면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